그래서 되게 꿈이 엄청 많은 사람이기도 하고,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. 좀 수다쟁이 기질이 있어가지고, 호스피스 병동 사람들이랑 많은 이야기도 나눌 것 같고, 그리고 저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초대를 할것 같아요. 마지막은 그 사람들이랑 저의 일생 이야기를 나누면서 편안하게 즐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굉장히 진짜 분위기가 좋았어요. 뭐 진짜 박현숙 선배님부터 시작해서 뭐 여자들이는 선배님이 너무 또 편안하게 또 주관해 주셔서 분위기 만들어 주셔서 분장실에서도 막 수다가 끊이지 않았고 현장에서도 저희가 단체 씬이 너무 많으니까 한번 모으면 그냥 왁자지껄 항상 떠들고 굉장히 그렇게 영화에서 보시는 그 느낌 그대로 현장 분위기가 항상 늘 화기애애하고 따뜻한 분위기였고요. 그냥 그 주변에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나눌 것 같아요.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, 그러니까 저는 저를 살아왔으니까 저에 대해 알겠지만, 그때가 된다면 타인에 대한 이야기의 공감대를 더 많이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. 내 이야기 보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보따리를 갖고 가는 것도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안녕하세요는 이제 관객분들한테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어요. 우리가 흔히 사람을 만나고 헤어질 때 안녕하세요, 안녕히 가세요라는 말로 끝을 맺게 되는데요. 저는 그 안녕하세요를 촬영하면서 안녕하세요라는 말에 대해서 의미를 좀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어찌 보면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안녕이라는 말로 내뱉는 걸로 봐서 그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여러분들의 삶이 안녕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뱉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.